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오늘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제주도에 최고 70mm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도만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자마자 내일 영남 지역은 곧장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다음 주부터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서울 낮 기온 30도가 예상되고요. 영남 내륙은 30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서울은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